웹드라마를 처음 촬영해봤는데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정해진 포맷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손녀 이렇게 유대감을 그리는 할매 할매나를 위한 그런 웹드라마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극본을 썼습니다. 시나리오를 썼고요. 그래서 가장 보완점을 준 건 서서히 가까워져가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손녀, 그러니까 극 중에 창대와 은재거든요. 그 두 인물 간의 유대감, 그리고 유머러스함,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서 해주는 무언가, 그리고 손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, 그렇게 서로의 꿈을 이루어주는 과정을 짧은 주말 동안,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거든요. 그 월요일까지 나오긴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될 수 있게 그 부분에 조화점을 맞춰서 준비했습니다. 제가 웹드라마에서 이렇게 연기를 오래 하신 선생님과 함께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. 조금 이렇게 극중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정말 해가 거듭할수록 선생님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그 케미가 웹드라마에 많이 묻어난 것 같아서 많이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 연기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연기해보기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처음에 오히려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. 어떻게 같이 연기를 해야 하나. 근데 막상 이제 뭐 촬영 들어가서 이렇게 거듭할수록 촬영해서 거듭할수록 굉장히 깜찍하고 너무 센스가 진짜 의외로 센스가 있고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반대 입장이 됐어요. 그래서 내가 아까 저 분장실에서 윤아야 너 때문에 나 돋보이게 생겼다 고맙다 열심히 했어요.